당시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각지의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뭐 백선엽 회고를 이런 데 보면은 마치 백선엽 장군이 주도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자고 얘기했던 걸로 나오는 그런 글도 있는데 실제 제가 알고 있기는 그것보다는 당시에 이제 주한미군 여기 파견됐던 미군 쪽에서 이대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역시 이제 중국이나 북한군이 건재하기 때문에 한국을 지킬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한국은 적화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 쪽에 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거를 요구해라. 그 조건으로 휴전을 너희들이 받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휴전을 압박을 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 상태로 휴전할 수 없다. 그래서 휴전을 거부하고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방공포로 석방까지 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군 측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얻는 조건으로 휴전을 수락하는 이런 타협안을 제시해서 결국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954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는데 우리 중요한 거는 그 이듬해인 54년 11월 18일 발효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북진 통일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신성모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뭐 아침을 서울에서 먹고 개성은 점심에서 먹고 뭐 저녁은 뭐 평에서 먹는다 아니면 그러니까 갔다 와서 다시 평에서 먹는 이때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아침은 개성에서 먹고 개성이 아침이네요. 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전쟁 전에는 개성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점심은 평양에서 먹으며 저녁은 신유에서 먹겠다라고 해서 신성모 국방장관이 그런 호언장담을 할 정도로 미국 쪽에서 본다면은 이게 이제 자칫하면은 한국이 이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주면은 미국 백을 믿고 한국군이 북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험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그 발효되기 전날. 연도가 나오죠. 1954년 11월 18일 날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는데 그 전날인 11월 17일 날 한미 한일이사협의 체결됩니다. 그래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유엔사령관이 보유한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이제 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한국의 안보를 안전을 보장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합의의사협의를 통해서 한국군의 무모한 북진을 또 억제하는 이런 이중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이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표시해 보면 저 뒤에 보면 이제 국립외교원에서 나온 그 용역 보고서입니다. 그 필자가 바로 전데요. 이게 이제 애석하게도 이게 비공개로 처리가 돼가지고 딴 건 다 판매하고 공개돼 있는데 제 거랑 그 다음 거 두 개만 이제 한미동맹에 관한 건데, 그거는 이제 비매품일 뿐만 아니라 비공개로 돼가지고 돼 있는데 이제 닉슨 행정부 시기 주한미군 감축협상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핵심만 얘기한다면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서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인 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미 국방부하고 국무부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당시 국방부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미 국방부는 뭐 북한은 이제 별거 아니니까 당시에 이제 2사단하고 7사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2사단, 7사단을 전면 철수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미 국방부 입장이고 미 국무부는 그렇지 않다. 지상군 7사단만 철수하고 2사단은 잔류시키자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지금 2사단 잔류하고 있죠, 지금도. 근데 이때 이제 논쟁은 뭐였냐면은 핵심은 뭐냐면 미 국무부는 실제로 북한의 위협 때문에 주한미군 2사단을 잔류시키자는 게 아니고 만약에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하게 되면 전자권을 한국군한테 돌려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지속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이런 그 한국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 2사단을 잔류시키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7사단만 철수하기로 해서 철수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국방부는 또 주장합니다. 2사단 중에서 다 필요 없으니까 일개 여단은 빼자.
아,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백악관 키신저 국무장관은 이제 아, 2개여단이 다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결과적으로는 2개여단이 존속을 했다가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이라크 파병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1여단이 파병돼서 지금 없습니다. 1개여단만 남아 지상군 1개여단만 남아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2개여단이 존속할 경우가 주한미국이 3만 5천 명이 되는 건데 현재는 이제 1개여단이 그 당시 이라크 전에 빠져나가서 한국 돌아오지 않고 바로 이제 미 본토로 가는 바람에 현재 28,500명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보면은 한 6,500명 정도 1개여단이 빠져나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 표를 보시면 주한병 감축은 뭐 보시면 알 거고 여기 이제 그 서재정 교수라는 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한미동맹은 연구하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인데 이걸 이제 영어로 쓴 거를 이제 번역한 책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한미동맹의 특수성 보통은 이제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거는 침략군들이 패배해가지고 주둔하는데 우리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한 것도 아닌데 왜 일본이 아닌 한국에 주둔했냐 그것도 수만 명이 그것도 60년 넘게 더 나아가서 작전통제권도 미군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패전국가인 일본 자위대의 작전통제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죠 일본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한국의 경우는 작전통제권을 아직도 미군이 가지고 있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서재진 교수가 또 지적한 거는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미군을 감축하거나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되돌려받는, 환수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이 더 난리라는 거, 반대한다는 거죠. 만약에 미군 감축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주장하면 반미 종부로 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이한 현상을 이제 서재인 교수가 박사 논문에서 쓰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북한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국제 권력 관계나 국제 기구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국은 이제 지정학적으로 본다면 당시 소련 또 중국 북한 간의 국방 상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 또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 이런 게 필요하다 먼저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석을 했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당시 이제 1960년 이후에 군부가 이 장교 집단이라고 표현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료와 손잡고 군수 산업의 이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1953년에 이제 체결돼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발효보다는 체결한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국 그 이 주한미군 또는 유엔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주한미 사령관이 네 개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한미 사령관, 또 하나는 유엔군 사령관,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한미연합사령관, 물론 1978년부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미군 선임장교라고 그래가지고 이 작전통제권을 이제 운영하는데 한국 합참하고 미군의 이제 그 결국 이제 미군 사령관이죠 주한미 사령관하고 그 공동의 논의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관계가 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양국 대통령이 합의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작전 통제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입장이 바로 이제 미군 선임 장교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 미군 선임장교 이 네 개의 타이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 네 개가 미군 사령관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어떤 그 위상을 가지고 내리는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편의적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됐든 유엔사 결국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됐다가 나중에 이제 전작권 전환 문제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됩니다. 더군다나 전작권 전환에서 평시작전 통제권, 전시작전 통제권, 이세의 논란이 됐고, 다시 이제 한미연합 그 유엔사,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이 유엔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건지, 전작권을, 아니면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또 논란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제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 이렇게 유권 해석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1978년도에
한미연합사회가 만들어지면서 1950년에 한국군으로부터 물려받은, 넘겨받은 작전통제권을 1978년도에 한미연합사령관한테 이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임한 걸로 된다면 다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유엔사령관이 여전히 언제라도 다시 힘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단 그 노무현 정부 때 일단락은 됐는데 지금도 이제 뒤에 다시 다루겠지만 최근에 한미동맹 관련된 또 핫 이슈가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미동맹 이중적 억제 기능은 하나는 이제 대남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북 군사 행동을 억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한국이 대북 전단을 풍선을 날리고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자 유엔사가 한국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합니다. 왜냐면 둘 다 이제 정쟁적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2022년 12월 26일 날 북한이 이제 그 드론 무인기를 이제 우리 쪽에 보냈죠. 그 강화도 쪽으로 해서 두 개가 지나가고 하나는 용산까지 갔다가 갔는데 이게 뒤늦게 이제 발견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이제 여기 보복한다고 해서 우리 한국군이 또 드론을 북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때도 유엔사가 북한이 이제 남쪽에 드론 보낸 것도 정제협정 위반이지만 마찬가지로 한국군이 북한에 드론 보낸 것도 정제협정 위반이라고 해서 쌍방의 경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자세한 얘기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당시 한국군이 이제 F-15K가 떠서 북한 지역에 폭격하려고 했을 때 유엔 사령관의 명의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행기 떴는데 포탄을 실지 않고 가가지고 위협 비행만 하고 돌아온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 아이러니인데 작전 통제권을 이제 한미연합 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군이 맘대로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중적 억제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북한의 위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플란 작게 뭐 5015부터 5027까지 그다음에 3대 한미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키리졸 부여라든지 녹수리 훈련 뭐 그다음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뭐 비질런트 뭐 K-MAV 훈련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뭐 일단 이런 훈련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